네, 안녕하세요.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원뱃이라는 잼을 활용해서 그 크롤링과 파싱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오픈 URI와 노고 길이를 사용했던 걸 이제 메카나이즈와 노고 길이라는 잼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원뱃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문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일단 문서대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 크롤링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좀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노고 길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진행을 할수 있을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우리의 서비스에 가져와서 띄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구글에다 원뱃 띄고 잼이라고 쓰면 이런 문서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원뱃이라는 그 잼의 설명 문서고요. 위키와 API 다큐멘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리눅스에서 잼 인스톨해서 원뱃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일 내용을 어떻게 소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렇게 하면 GitHub에 있는 내용 중에 특정 부분들을 뽑아와서 아웃풋을 이렇게 JSON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코드 한줄한줄한 줄이 이 밑에 아웃풋에 모두 연결이 될 텐데요. 우리는 일단 복잡한 건다 떼내도록 하고 이 코드만 딱 참고해서 그 서울대 공지사항들을 한번 긁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루비 파일 하나로 작성을 할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걸 레이즈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즈에서는 잼 인스톨 원뱃 대신 잼 파일이라는 곳에 저 파일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 기본적인 레이즈 프로젝트를 열어서 잼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쪽에 제가 미리 추가를 해놨는데요. 잼하고 원뱃이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번들 인스톨을 진행해주시면 루비에서 그잼 인스톨 원뱃이라고 했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를 쓸때 require 원뱃이라는 건이 루비 파일 하나에서 원뱃이라는 잼을 활용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레이즈에서는 그잼 파일을 이미 추가해두면 require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 require 이하에 이 내용만 딱 필요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뭐 예전 SNS 실습하던 그 프로젝트에 제가 하고 있는데요. 타임라인 컨트롤러를 열어서 인덱스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붙을 한 다음에 탭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이제 이 대문자 원백 크롤 2부터 이 밑에 엔드까지 불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루비 파일일 때 리턴 값이 이 아래에 JSON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 원뱃.crawl한 이것의 이 속에 있는 작업들의 결과물이 JSON 형태의 값을 리턴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레이즈에선 이건 뷰에다가 뿌려줄 거니까 이 원뱃.crawl이라는 애가 리턴해줄 수 있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이 전체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하면 이 속에 리턴되는 값들이 골뱅이 result에 담기고 이걸 다시 레이즈 뷰에서 해당하는 타임라인 컨트롤러의 인덱스 뷰에서 뿌려주면 될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GitHub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서울대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학 소개에 일단 홈페이지에서 순우 뉴스를 클릭해 보시면 뭐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 뉴스에 이 리스트를 뽑아올 건데요. 일단은 이 서울대 도메인을 복사해서 베이스 URL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복사하셔서 베이스 URL에 GitHub 대신 서울대 주소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URL은 어디까지나 딱 도메인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뒤에 오는 패스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 뉴스의 페이지는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가셔서 패스는 슬러시 뉴스.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GitHub에서 뭐 헤드라인에 뭐 H1을 뽑아온다, 서브 헤딩에 P. 서브 헤딩을 뽑아온다 이런 코드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셀렉터라고 그러죠. 그 해당하는 HTML 엘리먼트를 뽑아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XPath와 CSS 방식이 있습니다. XPath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좀더 어려울 거고요. 그 XML 타입의 파일들에서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명시하는 건데 지금 /H1이라는 것도 처음 보시는 코드죠. 그래서 우리는 XPath라는 방식은 쓰지를 않을 거고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CSS 방식은 우리가 HTML을 꾸며주기 위해 CSS에서 셀렉터를 쓸때 방식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뭐 바디 전체 내용을 크롤링 파싱을 할 거다 하면 바디라고 쓰면 바로 불려져 오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타이틀을 뽑아올 거면 점 타이틀 해보시면 점 타이틀이 뽑혀올 겁니다. 그렇다면 셀렉터랑 똑같은데요. 타이틀 클래스 속에 또 다른 엘리먼트에 뭐 타이틀 아이 그 클래스가 아이템으로 먹여진 것, 그러니까 타이틀 클래스 속에 그 아이템 클래스 이걸 계속 속에 타고 갈수 있겠죠. 그 속에 A 태그 그리고 그 속에 뭐 스팬 태그의 내용을 가져온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순차적으로 타이틀 클래스 가진 부모 속에 있는 아이템 클래스 가진 자식 그리고 그 속에 있는 A 태그를 가진 자식 그 속에 있는 스팬 태그를 가진 자식을 찾아오게 됩니다. 노고귀와 다르게 여기선 알아서 텍스트 값만 딱 추출을 해오게 될 거고요. 그것의 단점은 그 해당 엘리먼트의 속성들을 불러오긴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자면 A 태그의 텍스트까지는 불러오기가 쉬운데 A 태그의 그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를 가져오긴 힘들죠. 링크 주소를 가져오기는 이제 노고길이 기능을 가져다 써야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what is라는 것도 우리는 아웃풋에서 쓸이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그 아웃풋이 어떻게 구현이 된다면 what is의 CSS 타입으로 teacher 클래스의 h3를 불러온다. 그리고 그걸 리스트로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what is는 이렇게 배열로 당겨가지고 전체가 긁어오게 되고요. 이 위쪽에 p sub heading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나와도 이 리스트라는 프로퍼티를 정의해 주지 않으면 그냥 최초로 만나는 딱 하나만 뽑혀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쓸수 있으면서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개의 뉴스를 가져올 거니까 리스트 프로퍼티를 쓰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what이라는 거는 뉴스 그리고 서울대 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발자 도구를 켜서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포인터로 이 뉴스의 타이틀들을 긁어보면 지금 보시면 tbody에 이 모든 뉴스 게시판이 써 있고요. tr은 하나의 행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온 td는 번호고 두 번째 나오는 td에는 링크와 그리고 스팬 태그로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각각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td의 클래스가 left라고 모두 나와 있습니다. 뭐 레프트라는 클래스가 딴 데서도 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모든 타이틀을 해당하는 부분은 레프트라고 나왔는데요. 이걸 긁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레프트 클래스가 있는 모든 애를 불러온다 라고 정의하고 그걸 리스트 타입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링크스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익스플로러라는 변수에다가 엑스패스 타입으로 굉장히 뭐 디비전 속에 디비전 속에 UL 속에 NI 뭐 A 뭐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이 돼 있고 그걸 뽑으면 이제 GSUB은 대체한다라는 뜻이고요. 익스플로러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러브로 대체한다. 그 다음에 링크스에 담기는 서치는 점 서치를 가져오고 피처스는 점 피처스를 가져온다. 그리고 블로그는 점 블로그를 가져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링크스 속에 새로운 해시 타입으로 묻게 되고요. 그다음 처음에 익스플로러를 굉장히 긴 걸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래퍼 속에 뭐 디비전 속에 디비전을 뽑아서 원래 익스플로러 깃허브이라는 것을 거기서 익스플로러에서 러브라는 걸로 대체해서 뿌려준다라는 거고요. 뭐 당장 크롤링 해오는 거는 아니라 뭐 크롤링 해와서 이걸 뭐 대체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예시로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서치라는 키값에는 이제 .search라는 그 클래스에 담겨 있던
내용인 서치라는 걸 불러왔고, 그다음 뭐 피처스 불러왔고, 블로그 불러왔습니다. 이건 각각의 사이트에 있는 저 클래스에 담긴 것의 소개 내용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원하는 대로 뿌려줄 수 있다라는 가공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요. 우리는 간단히 이 와리즈가 했던 방식, 와리즈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뽑혀 나온다. 이것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봤을 때점 레프트에 있는 것들이 타이틀이었다라고 했고, 일단 간단히 보기에 링크에 들어있는 내용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뉴스라는 변수에 레프트라는 걸 뽑아서 그걸 리스트 형태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서울대 홈페이지에 뉴스라는 주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우리 뉴스 타이틀들만 뽑아온다 라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골뱅이 리절트에 담았는데 이걸 뷰에서 뿌려주려면 뷰의 타임라인 컨트롤에 해당하는 곳에 인덱스 액션 이쪽에 하단에다가 한번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피태그로 퍼센트는 해줘야 출력이 되겠죠. 거기 리절트 닫아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제이슨 형태로 해시 타입으로 뉴스라는 키워드에 한중 연결하는 재능 기부, 그다음에 손안의 명품강의, 미래 인재들의 따뜻한 행보. 지금 실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직접 찍히고 있죠. 이렇게 해서 쉽게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뭐 리스트 형태로 가공해 주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result.news라는 킷값만 불러오게 되면 이제 싱글 타입이 아니었었죠. news라는 스트링 타입의 킷값을 불러오게 되면 이 밑에 배열만 뽑혀 나옵니다. 아까 전체 해시 안에 킷값 속에 뉴스라는 키 값에 대한 밸류가 이런 배열이었었죠. 그러면 배열 하나를 뽑아온 거고, 이 배열 자체에 대해서 .each2라는 반복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이라는 임시 변수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속에다가 %는 n이 그대로 타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n만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거는 그냥 단순히 루프를 돌리기 위한 코드니까 는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엔드 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p 태그도 없애야 되겠죠. 저장하고 좀더 보기 좋게 안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li 태그에 번호를 매기고 싶으면 ordered list로 감싸주면 되겠죠. 삭제하고 ordered list.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에 있는 사이트가 계속 바뀔 때마다 여기 내용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뭐좀더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실 크롤링하는 이 기능을 뭐 모델 쪽에 넣은 다음에 매 시간마다 작동을 되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뿌려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용자가 새로운 사용자를 접속할 때마다 계속 그 서울대 사이트에 접근해서 크롤링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하루 아침에 매일 아침에만 크롤링해 오고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킨 다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여기 뿌려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두 번째 페이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뉴스의 페이지 2이 경로에서 불러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 이걸 작성을 할수 있겠죠. 컨트롤러에 뉴스 대신에 페이지 2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긁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 버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액션, 그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페이지 값을 불러오게 하고 여기 자연스럽게 페이지 네이션처럼 1, 2, 3, 4 했을 때 A 태그를 달아서 클릭할 때마다 다른 파라미터가 넘어가서 이 서울대 뉴스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걸 불러오는 그런 기능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더 자세한 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